시작했어. 왜? 또 200명 들었어. 신기하다. 아, 이게 살짝 느린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있는 댓글을 읽으면 되는 거야? 네. 아, 저. 네? 댓글에 여기. 아, 너무 심해. 아. 안녕하세요. 하이. 저는 지금 청룡 시리즈 시상식에 가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시상식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라이브 방송이라는 걸 한번 켜봤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이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게 혼자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어색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감사 인사도 좀 드릴 겸 네, 제가 오늘 드라마 작년에 방영했던 드라마 해피니스로 시상식에 가게 되었어요. 여전상 후보에 오르게 되어서 사실 네. 이렇게 후보에 오를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피니스를 많이 봐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오늘 가게 되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라이브 방송을 켰고요. 네, 지금 저는 경선이랑 같이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사랑. 되게 갑자기 되게 조신하게 인사한다. 네. 되게 악일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유교걸. 소연 언니, 안녕. 화장했어. 화장. 평소에는 화장을 너무 안 해가지고, 제 지인들은 제가 화장하고 이렇게 조금 예쁘게 꾸미면은 다들, 아, 연예인이다. 막 그래요. 이런 모습만 보고 봐요. 응? 이런 모습만 보고 싶다고. 소연 언니가? 소연 언니가, 네. 볼 일이 없죠, 언니는. 볼 일이 아마 거의 없습니다. 뭐. 아예 없다고 보면 되죠. 다들 언니 밥 먹었냐고 물어보네요. 아, 밥이요? 요즘에 영화 캐릭터, 새로 들어가는 영화 독전2 캐릭터 준비 때문에 또 그렇고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어서. 바나나랑 삶은 계란 이런 것들 주식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오늘 또 예쁘게 또 인사드려야 되니까 오늘도 소식했네요. 여러분들께 예쁜 모습 보여드리고자 화면으로만 보내요. 예쁜 얼굴. 네, 저희는 이제 또 운동 메이트니까 맨날 운동복 입고 맨얼굴에 만나서 화장할 일이 없죠. 네, 그리고 또 해피니스를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이제 TVN이랑 TVN에서 방송이 됐지만 해외에서는 또 넷플릭스로 방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해외 팬분들이 많이 봐주셔가지고 반응이 좋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신 거를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So, I wanted to say 갑자기 영어 Hi guys, I'm Hyo Ju-han. I played 세봄 in Happiness.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it, and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supports. So I nominated in Changmyeong series awards. So I wanted to say thank you so much, guys. Why are you laughing?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 아니요. 어, 저희 영어 선생님도 들어와 계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언아. 방금 막 영어 했는데 듣고 하고 나서 들어오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네, 해피니스 끝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다 돼가는 게 아니라 끝난 지 1년, 아, 촬영이 끝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고요. 방송이 된 지는 아직 1년이 채 안 됐네요. 10월에 방송이었으니까. 작년에 딱 요맘때쯤 진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었어서 기억이 나는데, 너무 더웠는데, 그래도 다 같이 으쌰으쌰 굉장히 바쁜 그 촬영장이었지만, 분위기는 되게 좋았어요. 배우분들이 다 너무 좋으시고, 감독님 너무 좋으시고, 스태프분들 다 너무 좋으시고 해서 되게 재밌게 촬영했던 작품입니다. 오늘 해피니스로 또 시상식에 가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요. 어떤 일이 당신은 항상 최고? 필리핀에 와주세요. I love you. 인도네시아. Say hi, 인도네시아. 그러게, 되게 다양한 나라에서 인사를 해주시고. 듣고 있냐고도 너무 동의. 아, 동의. 필리핀, 카자흐스탄. 와, 진짜 신기하다. 와, 너무 진짜 많은 나라. 아, 이게 참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하니까 또 재팬 이렇게 하니까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세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지금 한 시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광수 오빠 들어왔는데. 오빠 안 바빠? 맨날 바쁜 척 하더니 안 바쁜가 봐. 제가 지금 이렇게 댓글 읽으면서 보는 나라만 해도 벌써 몇 군데예요. 너무 많은 곳에서 감사합니다. 인디아, 인도네시아. 오빠, 광수 오빠. 오빠, 오빠는 오늘 안 오세요? 너무 덥죠? 너무 더워요. 건강 유의하세요. 모두 건강 잘 챙기고. 뭔가 지금 차가 더운 건지 제가 이렇게 조금 약간 가면서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 설 생각을 하니까 또 약간 긴장이 돼서 더운 건지 덥네요. 제가 좀 이렇게 카메라 낯을 좀 가리는 편이라 가지고 카메라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하면은 아직도 일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도 막 떨리고 긴장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안 그러려고 되게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몸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반응할 때가 있어가지고 막 열도 막 나고 덥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힘을 좀 주세요. 그리고 막 너무 긴장하면은 저는 여기가 이렇게 부어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 몸은 다르게 움직이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안 붓겠죠? 오늘 안 붓게. 조금씩 붓고 있는 것 같은데, 얼굴. 그래도 가는 길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니까 조금 덜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나연이도 들어왔네. 나연이 안녕. 미국에 있나? 경선 씨. 네. 팬분들이 네. 오늘 뭐 입을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힌트를 주실 수 있나요? 조금이라도요. 제일 예쁠 거고요. 뭐래?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너 얼굴 빨개진다? 그렇습니다. 얼굴 진짜 빨개진데? 나 그렇게만 일단 아 너무 네. 너무 조금 주시네요, 인트. 약간 핑크 톤이에요, 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는 걸로. 난 근데 이렇게 혼자만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냥 다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토크 댓글 올라오는 거 보고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짱 예쁘다. 긴장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어 고마워요. 긴장을 잘 안 하는 성격인 것 같으면서도 긴장을 좀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좀 긴장이 돼요. 뭔가 이런 시상식에 대한 어떤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차에서 딱 내릴 때 카메라 플래시들이 막 터지면서 기자님들도 많이 계시고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그 순간에 내릴 때 떨려요. 긴장 안 해도 돼요? 핑크하면 효주지라는 말이 맞네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제사랑 경선씨가 최고의 스타일링으로 저를 꾸며주지만 항상 그렇죠. 지문이 닳도록 일한다고. 정말 닳았다고. 봅시다. 지문 닳았는지. 정말 제 지문 닳았다고. 있는데요? 있어요. 살짝 닳았습니다. 아니요? 너무 명확히 있어요. 오늘 좀 덜 열심히 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 살짝 그러게요. 땀났어요. 너 왜 땀나? 떨려가지고 저 떨려 죽을 것 같아. 저보다 경선씨가 더 떨린대요. 근데 오늘 샵에서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나왔는데 저는 애써 태어난 척 하는데 제 스태프분들이 다들 너무 떨려요. 얼마나 예쁘지. 다들 비슷한 마음이겠죠. 뭔가 이 시상식에 대한 것보다는 나가서 그래도 저를 예쁘게 꾸며주시니까 예쁘게 나와야 될 텐데 뭐 이런 마음이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인사할 수 있습니까? Hi, Indonesian fans. Turkey. 오, 터키. 근데 라이브 방송 하면서 조금 긴장이 조금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풀리는 것 같아. 어, 약간 좀 하면서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응원해 주고 계세요. 두 분 모두 떨지 마세요. 근데 너는 왜 떠냐고.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요. 미치겠다. 어, 마윤 오빠 들어왔네. 오빠 잘 다녀올게. 'Can you speak English? Yes, a little bit. 싱가포르 분도 들어오셨네요. 되게 많이 들어오시고 계시네요.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저 어디 가나 싶을 테니까 I'm on my way to 저기 청룡 series award now I'm almost there. 다 왔지 거의? 네, 거의 왔습니다. Yeah, I'm almost there. So it's very soon. 이제 거의 다 도착해서 오! 진짜 다 왔네? 오! 진짜네? 저는 이제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이지만 반가웠고요. 이렇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댓글을 읽으면서 긴장이 조금 완화되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I have to go now, so I have to say goodbye. Thank you for supporting me again. I always thankful. I think I'm a very lucky girl. So I will do my best as usual, as always. I will do my best and hope you see you again soon. I love you guys too. See ya. Bye.